Host,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의 토픽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오늘은 트랜스포머 동사 넘버 3에요 우리 그동안 트랜스포머 동사 누구였어요? 동명사였죠 동명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퀵 리뷰 해봐야겠죠 동명사는 뭐였어요? 명사가 된 동사였죠 즉, 명사 역할을 하는 동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행동하는데, 명사가 주목보 역할을 하니, 동명사도 문장에서 주머,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 라고 했었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투부정사와는 달리 뭐로만 사용이 된다? 명사로만 사용이 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swim 하면 수영하다 라는 동사인데, 거기에 ing를 붙여서 수영하는 것, 수영하기 라는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가 되고요. sleep 잠자다인데 여기 ing를 붙여서 잠자는 것 잠자기 라는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가 됩니다. sleeping 동명사.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투부정사 v s s 동명사. 우리 그동안 투부정사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달려왔고 동명사에서도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둘은 닮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번또 다시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 vs 동명사입니다. 첫 번째 형태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투부정사는 어떻게 생긴 아이였어요? 투부정사는 투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어요. 즉, 동사 원형 앞에 투를 붙여서 투부정사를 만들었었죠. 동명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들었네요. 아, 이렇게 생김새가 다르구나. 우리 친구들 이건 이제 익히 알고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3초 줄 테니까 공통점 빨리 찾아내 봐요. 1, 2, 3 자, 공통점은 동사가 변신해서 다른 품사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투부정사도 원래 동사인데 동사 앞에 투를 붙여서 동사가 아닌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했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사 역할이 아니라 명사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동사가 다른 품사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역할 한번 살펴볼게요. 투부정사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자, 명사의 역할도 했었고, 형용사의 역할도 했었고 부사의 역할도 했네요. 그리고 명사적 용법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명사, 형용사, 부사 이세 가지와 주어, 목적어, 보어 이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자꾸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을 크게 보면 명사, 형용사, 부사이고요. 명사적 용법 안에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우리 친구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명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문법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동명사는 뭐예요? 명사로만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형용사, 부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명사로만 사용이 되고 명사로 사용되니까 당연히 얘 아이도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겠죠.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느냐,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보어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누었었던 거 기억나죠? 어, 그럼 여기 공통점이 하나 더 있네요? 뭐예요? 둘다 명사적 용법이 있다는 것이 또 아주 큰 공통점이네요. 맞아요. 차이점은 또 뭐가 있어요? 얘는 형용사, 부사가 없다는 거.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 이 차이점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뭐를 비교할 거냐면 우리 투부정사 배울 때도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는 경우 그리고 동명사 배울 때도 동사 어떤 동사 뒤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왔었어요. 그쵸? 그렇죠? 우리 그거 다시 한번 꺼내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 명사적용법에 주어, 목적어, 보호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 목적입니다. 목적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자, 하나씩 다시 한번 볼까요? want, 원하다. hope, 희망하다. plan, 계획하다. wish, 소망하다. need, 필요하다. agree, 동의하다. decide, 결정하다. expect, 기대하다. would like to 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이런 동사 뒤에는 뭐가 왔어요? 투부 정사가 왔었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I want to buy a new pair of pants 하면 나는 원해. 뭘 원해? 새로운 pair of pants 바지 하나 사는 것을 사는 것을 원해. 그래서 새로운 바지 하나 사는 것을 이니까 이 아이가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 투부 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아이다라고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자, Joe decides to be a teacher 하면 조는 결정했어. 뭐를? 선생님이 되는 것을 결정했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목적어. 무슨 뭐이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자, Ellie hoped to finish her homework on time 하면 Ellie는 희망했다. 뭐를? 그녀의 숙제를 제시간에 끝내는 것을 희망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 뒤에는 뭐가 와요?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온다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고. 자, 여기서 선생님. 오늘 선생님 여기서 진짜 이렇게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런데 쉽게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동사의 공통점을 찾아서 묶으면 돼요. 자, 이 동사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찾아낼 수 있겠어요? 같이 줄게요, 선생님이. 자, 이거의 공통점 뭐냐면 미래 느낌의 동사라는 거예요. 오, 정말 그렇네? 원하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거는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거죠. 미래의 어떤 갖기를 희망한다는 거고, 희망하다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망하다, 기대하다, 결정하다 다 뭐예요? 미래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 이런 느낌의 동사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훨씬 외우기 우리 친구들 피,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투부정사를 봤으니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도 한번 봐야겠죠. 자, 이 동사들에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자, enjoy, 즐기다, keep, 유지하다, practice, 연습하다, avoid, 피하다, deny, 부정하다, finish, 뭐야, 끝내다, give up, 포기하다, quit, 마찬가지로 끝내다, imagine, 상상하다. 자, 이러한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동명사가 목적어로 온다고요. I enjoy meeting my friends. 하면 나는 즐겨. 뭐를? 내 친구 만나는 것을 즐겨. Dan avoids shopping for new clothes. 하면, Dan은 피해. 뭘 피해? 새로운 옷 shopping 하는 것을 피한다. 쇼핑하는 것을. 이니까, 목적어로 쓰이죠. She finished baking just on time. 하면, 그녀는 끝냈어요. 뭐를? 빵 굽는 것을. 어, 제 시간에 빵 굽는 것을 끝냈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동사 뒤에는 동명사가 오는데, 자, 이 동사들도 우리 친구들 외워야 돼요. 그런데 공통점으로 묶어서 외우면 훨씬 편하겠죠. 자, 이 동사는 어떤 거냐면, 경험 느낌의 동사예요. 어, 정말 그렇네요. enjoy. 자, 한번 살펴볼까요? 즐기다라는 거예요. 즐기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해봐야 그것이 즐기는지 안 즐기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어, 경험 느낌의 동사 맞네요. 자, finish, give up, quit. 자,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를 해본 다음에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다. 라고 묶어서 기억하면 우리 친구들 외우기 훨씬 수월하겠죠. 자, 그런데 둘 다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동사들 뒤에는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돼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I love to take a hot shower. 나는 뜨거운 샤워, 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좋아해라는 거죠. 투부 정사 왔네요 I love taking a hot shower. 해도 같은 문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동사 뒤에는 투부 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는구나. 맞아요. 자이 began to rain 하면 뭐예요?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투부 정사 가 왔네요. It began raining 해도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이 되고요. 투부 정사가 와도 동명사가 와도 무관합니다. 자, continue도 마찬가지로 뒤에 투부 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돼요. 무슨 뜻이에요? She will continue to write 하면 그녀는 쓰는 것을 음, 글 쓰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부 정사, 동명사 어떤 것이 와도 되는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 자, 그런데 이 아이들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볼까요? 자, love 사랑하다, like 좋아하다, hate 싫어하다. 자, 감정에 대한 아이 세 명, 그렇죠? 이렇게 묶어서 외우고, begin start 시작하는 아이들의둘다시작하다는 뜻이죠. 시작하는 아이 두 명, continue 이렇게 외우면 아마 외우기 쉬울 거예요. 자, 감정 세 명, 시작하는 애두 명, continue 이렇게는 뒤에 투부정사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된다.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자, 그런데 같은 동사인데도 뜻이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뒤에 투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뜻이 달라진대요. 어떤 아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Remember, 기억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라는 거예요. 할 것을 기억하다. 자, 동명사가 오면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요. 자, 우리 이 차이 알겠어요? 투부정사는 미래의 느낌을 갖는 그 동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뭐 할 것. 아직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동명사가 오면 내가 이미 한것 경험, 느낌의 동사라고 했으니까 어, 쓸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좀 헷갈리죠. 이렇게만 봐서는. I couldn't remember to finish my homework 하면 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뭐를? 나의 내가 숙제 끝낼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숙제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 끝내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아직 숙제를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finishing 이라는 동명사가 오게 되면 뜻이 달라져요. 자, so I couldn't remember finishing my homework 하게 되면 숙제를 마쳤는데 숙제 마친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뜻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 이 뜻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투부정사 음, 동,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미래 느낌이다. 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경험 느낌이다. 라고 이 느낌을 기억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아이들이 몇명더 몇 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forget 뭐예요?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죠.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할 것을 있다. 동명사가 오면 뭐뭐 한 것을 있다. 라는 뜻이에요. 예문을 보면. She forgot to turn off the light 하면은 그녀는 잊어버렸어요. 뭐를? 그 빛, 불 끄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을 꺼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안끈 거죠. 자, 그런데 She forgot turning off the light 하면은 그녀는 불끈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불을 이미 껐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이것도 굉장히 다르죠? 또 있습니다. 자, stop도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가 오면 뭐 하기 위해 멈추다. 동명사가 오면 하던 것을 멈추다. 라는 거예요. 자, Tom s t o p to eat an apple 하게 되면, Tom은 멈췄어요. 사과를 한 개를 먹기 위해서. 자, 걸어가다가 사과를 먹기 위해서 멈춘 거예요. 자, 미래 느낌 나죠? 자, Tom stopped eating an apple 하면, 그 Tom은 사과 먹는 것을 멈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먹고 있다가 그 먹던 행위를 멈춘 거예요 경험적인 느낌이죠? 이것도 다르네요 자 하나 더 볼게요 try, 시도하다예요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이고요 동명사가 오게 되면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they try to reach the moon 하면 그들은... 시도했어요. 뭐를? 달에 닿으려고 노력했다. 시도하다. 라는 뜻이고 자, 어, 동명사가 오면 They tried reaching the moon. 그들은 어, 시도했어요. 또 뭐를? 달에 닿는 것을 시도했다. 시험삼아 한번 시도해봤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try 다음에 투부정사 오느냐, 동명사에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비교 분석해 봤어요. 투부정사 형태, 뭐, 역할, 동명사의 역할 달랐고요. 그 뒤에 어떤 그 앞을 목적어를 쓰는 동사가 다른 것들이 있었고 또 이런 식으로 같은 동사인데 뜻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